믿음직한 믿을만한 기타리스트 이교영 군과 같이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싱글 좀 많이 들어주세요. 어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껴봐라 에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약을 발라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앨범 자켓을 보니까 아주 약을 그 심장에다가 네. 다이렉트로 아주 과감하게 바르시더라고요. 네. 네, 약을 아주 쭉쭉 짜서 바르고 있던데. 후시딘입니다. 네, 좀 과격하게 바르시는 네, 그 네. 앨범 자켓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센틱 그러면은 믿을만한 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뭐 네. 진짜 뭐 이런 뜻인데 왜 기타에다가 어센틱을 붙였을까요? 네. 믿을만하게 까놨다. 네. N4가 네. N4가 많이 까져 있네요. 네, N4가 막 스티커가 막 벗겨질 만큼 네. 네, 많이 까놨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N4 Authentic 모델입니다. 385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스펙 먼저 살펴보면요. 엘더바디의 버드아이 메이플 5볼트 스테판 익스텐디드 커더웨이 야, 그 특징적인 그 커더웨이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아주 신기한 그 물갈퀴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갈퀴넥. 네. 옆으로 이렇게 쫙 이어져 있죠.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고요. 믹스 고토 그로버 익스클루시브 18대 1 보여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가 달라요. 아. 이건 고토 일반적인 거고요. 이건 18대 1 이것도 다른 고토. 네. 이거 막 만든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죠. 주서다가? 네. 고토 그로버의 네, 믹스 그러니까 헤드머신입니다. 뭐 커스텀 샵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하나 한두 개씩 다른 거 많고요. 네. 이렇게 했는데 뉴노 베텐코트도 그렇게 했나봐요. 주소다가 없어져가지고 네. 없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끼우다 보니까 이게 오리지널리티처럼 돼가지고 예, 이렇게 예. 하고 있는 네.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죠. 막 오구 이런 거 산 친구들 막 이 깁슨 되게 대충 만들잖아요. 있네. 야 이거 벌어졌네. 막 대충 만들었지. 막 대충. 야 이거 고장 난 거라고. 고장 난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런. 약 올리고. 하지 마. 네. 이것도 딱 그러기 좋은 네. 거네요. 네. 이건 짝퉁이네. 그렇죠. 중국제네 중국제 말고. 그런 믹스. 네. 이 믹스된 이 머신 헤드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상한 오센틱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놓고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오센틱을 붙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오리지널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2프렛에 25.5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세이머 덩컨의 5구 넥 픽업 그리고 빌로렌스 브릿지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빌로렌스가 아주 특징적인 픽업이죠. 이게 되게 드리더라고요. 이거. 네, 그 여기다가 파서 구멍을 뚫어서 네. 그냥 나사를 또 일자 나사를 껴가지고 픽업을 고정시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서스테인에서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여기 같고요. 디튜너가 달린 플로이드로즈고요. 아, 이것도 뭐 저기 되는 거 아니죠? 푸시풀이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까 네. 써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뭐 잘못된 정보였어요. 여기 네. 이거 인 아웃풋 네. 이것도 참 잭 플레이트가 네, 여기가 네, 달라요. 가운데가 쑥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잭 플레이트를 여기다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해갖고 그냥 고정시켜 버렸구나. 네, 그래서 잭 플레이트와 그 머신 헤드가 좀 다르네요. 누4라고 써 있네. 누4. 네. 이렇게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는 오센틱 모델입니다. 이렇게 디테일 차이를 두면서 이게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385만 원이고요. 아, 이 누4예요? N4니까 네. N4가 아니라 누4구나. 누4라고 읽어야 되나? 누노 할 때 그 누가 누4. 아, 난 N004 뭐 이거 아. 시그 몇 번째 나온 거다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저기 시리얼 넘버 저쪽에 있잖아요. 넘버 여기 있던데요? 아까 여기 특허 번호 아, 어, 야, 뭐 이렇게 번호가 많아? 번호가 많네요. 누포의 특허 번호에 시리얼 넘버에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펙 쭉 살펴보셨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슈퍼스트랩 아니고요. 아주 꺼끌꺼끌하고 입자가 굵은 그런 사운드가 나는 스트랩입니다. 96? 이게 무게가 조금 같아요. 96.5.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더 짧은 것 같은데 아까 거보다? 아니 똤같습니다. 아까 97로 썼는데 똑같은데 내가 여기서 봤거든요. 네, 이게 어디에 놓여 있느냐의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약간 좀 더 무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혼란 주지 마시고요. 아 미치겠네 이거.
썼습니다. 네, 조금 더 무겁다는 제 의견을 다들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몇 대 몇? 다들 조금씩 올랐습니다. 081318. 아주 50g씩 미묘한 차이가 났어요. 오! 더 가볍네? 더 가볍네요? 네, 3.06에서 10.03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오히려 더 가볍네요? 네, 더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네, 5,000원씩 주세요. 네. 왜 맘대로 판돈 정하세요? 네, 두께 재보겠습니다. 아, 두께. 똑같이 44겠죠? 네, 75고요. 44. 그리고 넥은 네, 똑같은가요, 느낌? 모르겠어요. 네, 75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는 안 그랬는데 이거는 약간 여기가 얇은 것 같아요. 여기 대 이렇게. 예. 아, 그렇군.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재보죠. 그런 느낌이 실제인지 아닌지 바로 수치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1프렛 둘레를 재보면 되겠죠. 63입니다. 3. 63? 네, 1프렛 뒷둘레 한번 재볼게요. 이거 아까 이거 빈 잡아주세요. 네. 차이가 날까요, 과연? 네, 똑같이 이것도... 63입니다. 느낌, 기분 탓이었던 걸로. 네. 근데 기분이 그렇게 이게 더 얇은데? 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쉐입이 약간 미묘하게 다르고 손에 이게 뭐또 다른 게 있네. 들어가는 그립이 여기 그 스트링 리테이너 자국이 있고 이건 없네요. 네. 네. 참 별. 별 여기는 뭐 이렇게 뚫어놓고 막 들어간 게 많아요. 네. 레플리카네요, 그냥. 네. 385만 원짜리 레플리카요. 네, 알이 굵고 아주 찰지고 공격적인 소리가 나죠. 네. 똑같은 거 마샬? 네, 사운드는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도끼 어린 소리가 나요. 좋은데 소리가. 네. 아, 50만 원값 하는구나.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먹어요. 조금 더 먹는다. 네. 조금 더 편안하다 연주감이. 네,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브 많이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저건 너무 안 먹는다. 너무 안 먹었거든요. 네. 집중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돼. 네. 네. 담 걸리는 플레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좀 그래요. 이거 그냥 빼먹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 에드워드 베네일론이라고 써 있는데. 네. 베네일론 바로 그 네. 그냥 빼는 건데. 네네. 아 이거 목장갑 없냐? 이거 어떻게 빼요? 근데 어떻게 뺀 거지? 그냥 빼지. 그냥 거. 아 그냥 되게 아까 막 이렇게도 안 빼졌는데 방금은. 그게 요령이 생겼나 봐. 네. 디튠어서 디튠어. 드라이브 한번. 그냥 예 마샬 마샬 예 좀 더 확실히 먹어요. 조금 더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운드 특성을 가지고 신기하네. 있습니다. 약간 그 이런 디튜닝의 어떤 좀 중중중중 하는 사운드도 충분히 좀 표현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요걸로 또? 이것도 또 같은 거. 네, 같은 거. 게토 펑크 아웃 비교하시라고. 얼마나 더 차이가 있는지? 네, 비교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약간의 어떤 사운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게 사실 이것도 드라이브가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만 네. 저지방식임은 분명한데 저건 거의 사찰 음식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도 조금 그 뭐 고기 한 조각이라도 유제품 약간 좀 있는 정도인데 저거는 좀 있고 이런데 그 비건이죠. 이건 한 뭐 락토 정도 뭐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하여튼 그 정도의 좀 지방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이것도 저지방이지만 저겐 너무 없다 네. 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세트리안이 공연 보러 갔다 오셨다고요? 네. 아유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는데 네. 티켓이 생겼어요. 가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안 좋아했냐면 네. 생겼는데도 갈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생각이 없으셨군요. 근데 제가 본 공연 중에 기타 톤이 최고였어요. 아, 톤이. 아, 그리고 아무 연주에 뭐 워낙 잘하시니까. 네. 아, 그리고 제가 연주곡을 싫어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이게 곡이 좋은 게 아니고 되게 아, 나 잘 쳐. 뭐 막 약간 자랑이죠, 자랑. 아, 자랑. 근데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조세트리안이는 진짜 곡을 위한 기타를 치더라고요. 자랑보다는 진짜 막 자랑하는 곡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 좋은 멜로디, 좋은 곡을 써서 네. 곡을 들려주려고 하는 거지 막 기교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조세 트리, 조세트리냐에 대해서. 네, 아니요 그냥 연주곡들에 대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기타리스트들의 기타리스트들의 스승으로 네, 꼽히는 그런 대단한 기타리스트죠. 저도 커크 해밋이랑 스티브 바이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들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알렉스 스컬리. 네. 그리고 이게 연주곡 하는 기타리스트를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앤디 티몬스를 꼽았는데 그러셨군요. 그 사람들의 선생님이더라고요, 또. 네. 정말 대단한 걸출한 기타리스트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저희 밴드 이름이 플라잉독이 폴 길버트 네네. 플라잉독 앨범에서 따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앨범 투어하는 영상을 보면 드러머가 되게 특이하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세트도 이상하고 근데 잘 보니까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네네네. 맞더라고요. 막 검색해 보니까 플라잉독과의 또 인연이 있는 네, 그런 공연을 네, 그래갖고 네. 되게 반가웠어요. 또 보고 오셨군요. 네. 네. 아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니 참 네. 부럽네요. 그런 좋은 공연을 보고 오셔서. 네, 앞으로 또 있는 명 공연들이 또 이제 몇 개 또 네. 있는데. 내일은 전이. 네. 아, 지금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네, 네, 저도 지금 그 기타리스트들, 네. 말도 안 되는 기타리스트들의 공연 저 그건 줄 알았거든요. 무슨 약간 그 서커스? 아니 그 딱 보고 나서 아 이거는 그냥 뭐랄까 이걸 원하는 팬이 만들어 놓은 그냥 루머 같은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럼, 정말 잡힌 네. 그 공연 슈퍼 기타리스트 슈퍼 기타리스트 네. 제네레이션 X인가 네 제네레이션 X 그 공연은 저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보러 아 근데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그런 게 한 명 한 명 다 좋아하는데 네. 그렇게 오는 건 좀 안 반가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 사람들 아 그 뭐 하면 좀 유명한 노래 또 막 돌릴 거 아니에요. 그냥 부두 차일드하고 스모크 온 더터하고 막 이런 거 딱 그럴 것 같아 갖고. 근데 또 모르죠. 또 판 까봐야 아는 거죠. 뭐 조세트리안이 공연 뭐 가기 전까지 가기 싫으셨다면서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좀 샀으니까요, 제가. 네. 네. 그렇군요. 뭐 보통 보면 G3나 뭐 G4 공연 보면 깔아놓긴 스티브 바이가 깔아놓고 뒤수습은 잉베이 맘튼이 하는 그런 수순을 봤는데 이번에는 저게 있잖아요. 유노 베텐코트랑 네. 토시나바시 때문에 네. 어떻게 끼워 맞출지 네. 아주 그게 제일 네. 아주 그냥 코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뭐랄까 관전 포인트가 네, 되겠네요. 토시나바시가 또 줄수로 또 얼마만큼 또 조져놓을지 네. 약간 기대가 구현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네.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토시나바시 뭐 스티우바이도 열받으면 넥 3개 달린 거 갖고 오니까. 네. 네. 토시나바시가 가야금 들고 오고 말했습니다. 12줄. 어, 막 네. 한국에도 현악기가 막 이렇게 막 치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시청자 한 줄평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시청자 한 줄평은요, 1725화입니다. 맥펜의 디럭스 스트랩 HSS 모델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좋았었죠. 네, 괜찮았습니다. 네, 밸런스도 좋고. 팀쇼, 네, 얘기를 계속 그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좋은 험버커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요. 네, 역시나 다들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바라 비바님. 네, 개인적으로 픽업 사운드 정말 마음에 드네요. 비바라 비바. 네. 꽉 차 있고 우렁찬 소리 좋습니다. 험싱싱 모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네요. 범용성도 좋아한데 장만하고 싶습니다. 가격도 좋죠. 네, 팀쇼를 향한 맥펜의 몸쪽 꽉 찬 돌직구 이렇게 주셨는데 네, 표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족들끼리 그냥 돌팔매질하고 난리 아니죠. 네, 우리도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프레디 머큐리 추모 공연에서 익스트림이 하는 걸 꼭 보십시오. 이렇게. 네. M4 이게 380이죠? 385만 원입니다. 네, 저게 330쯤 하는 거고. 345만 원. 45만. 340. 40. 네, 40. 80. 저는 제가 3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기타를 산다 그러면 조금 더 무리해서 이거 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의미가 있다. 아니 근데 소리가 더 좋고 어차피 까질 거면 더 많이 까지는 거 그렇군요. 네. 목도 열리고 네, 네 그렇죠. 저는 아까 스트레스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해서 스트랩 더 슈퍼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거는 또 아까보다는 확실히 좀 더 기름기가 있고 드라이브에서 활용도가 좀 더 높다 해서 스트 슈퍼렛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스트 슈퍼렛? 네. 햄 세밍턴 이런 거. 이다도시. 이도다시. 네, 이도다시. 네. 소냉치. 네, 소냉치. 이렇게 되면. 7.5, 7.5, 7.5. 네, 교용치만 아주 살짝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점수는 분명히 올랐는데. 네. 가격도 그만큼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저도. 네. 됐어요. 근데 교용씨는 그거 45만원어치 이상 소리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M4 빈티지와 M4 어센팅 모델 같이 이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어려운 곡 또 연주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재밌는 기타와 또 화려한 연주로 또 교영 씨를 모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불 굉장히 소소하게 났네요. 네, 뭐 네. 비대랑 뭐 장염밖에 안 났는데 네, 그거밖에 없어서 뭐 오늘은 좀 소소하지 않았나. 네 다음 시간에 또 더더욱 네. 재밌는 산불 준비해 주십시오. 큰 거 갖고 큰 불. 네. 큰 불. 비대를 헬기. 비대를 들고 와. 비대. 네 오늘 교육 씨하고 같이 M4 즐겁게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모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그걸 왜 자꾸 왜?